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말이죠. 이날을 위해 자그만치 그러니까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번 달을 위해 수많은 총알을 준비했는데 아니 잠깐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까 계산이 틀려서 다시 총알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0만원이면 충분할 거라 예상했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다니 당황스럽네요. 암튼 그래요, 심각합니다. 전달에도 30만원 넘게 쓴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더할 줄이야. 쌓여가는 게임이 없도록 고군분투하며 게임을 하곤 있지만 이젠 나이가 차다보니 이것도 점점 힘에 겨워지네. 대체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넘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까마득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달려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의 지갑을 사정없이 괴롭힐 작품들을 말이죠. 과연 어떤 게임들이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갓 오브 워부터 스파이더맨까지 독점작들이 대박을 터뜨리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플스 진영. 한편 이와 다르게 엑스박스 진영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그야말로 참담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암울한 상황의 엑스박스 진영에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작품이 등장했으니 그것은 바로 포르자 호라이즌 4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맵의 크기는 전작과 비슷하지만 사계절의 변화를 담아서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기에 질척거리는 흙바닥의 느낌이라던가 겨울비가 내릴 때 얼어붙은 노면 등 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노면 상황을 연출하여 계절마다 전혀 다른 드라이브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는 현재 최고의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으로 평가를 받는 만큼 퀄리티에 관해선 딱히 걱정거리가 없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엑스박스 독점작이라고 할까요? 국내에서는 PS4 유저들이 많은 만큼 결국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엑스박스 1을 사거나 PC로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게임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유저들을 만족시키는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은 흔치 않기에 레이싱 게임을 좋아한다면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무슨 워킹 데드도 아니고 맨날 시체 거리다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록맨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캡콤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높았는데 정확히는 레지던트 이블 7을 시작으로 이후 출시된 몬스터 헌터 월드까지 연달아 유저들의 기대치를 채워주며 이제는 캡콤하면 믿고 구입할 정도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캡콤이 이번에는 시리즈 30주년을 맞이한 록맨까지 부활시키며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즐긴 데모를 바탕으로 제가 느낀 말을 설명하자면 입문자와 팬 두 계층을 모두 사로잡기엔 충분한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입문자의 입장에서 게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난이도를 낮춰 편하게 즐길 수가 있으며 나중에라도 재미가 붙어 도전 욕구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난이도를 다시 높여 플레이할 수가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팬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더블 기어 시스템으로 인해 새로운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옛 느낌 그대로 뭔가 불편하고 애매한 듯한 조작감도 여전하여 록맨의 맛을 잘 살려냈죠. 쉽게 말해 아날로그 스틱보다는 십자키로 해야만 제대로 된 록맨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플랫포머란 장르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록맨 또한 새롭다는 측면에 있어선 분명 현시대의 게임과 경쟁하기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록맨을 좋아했던 팬들에겐 그 어떤 작품보다 기다려왔던 것이기에 부디 이번에 나오는 록맨11이 좋은 성과로까지 이어져 이후 록맨12, 록맨X 시리즈까지 부활을 해 다시금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Everything is not okay. (웃음) 변화를 이끈 오리진의 후속작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전작의 경우에는 변화된 게임 스타일 때문에 이게 무슨 암살자야 등의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어쌔신 크리드는 원래 이래야 하는데 이게 뭐야 하며 핀잔을 내뱉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화를 거부한 제 선입견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 오리진은 충분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더군요. RPG의 요소를 도입해 캐릭터의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든 것과 바뀐 전투 스타일, 밀도가 높아진 서브퀘스트, 그리고 여러모로 개선된 편의성까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꾀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오디세이 역시 오리진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서 개선과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벤트에서 추가된 선택지 요소와 전투에서 삭제된 방패, 제대로 된 해상전의 추가, 최초로 선택이 가능한 남녀 주인공, 전부 다 1.6배 커진 맵 등 따지고 들어가면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짧게 언급만 해도 대충 무엇이 변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리진을 재미있게 즐겼던 팬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겠지만 역시나 과거 어크 시리즈를 재미있게 했던 분들에겐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려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쌔신 크리드를 할 예정이라면 이쯤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이 시리즈에 미련을 버리고 떠날 것인지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말하긴 어렵겠지만 선입견에 빠져 그냥 넘기기에는 확실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 나중에라도 꼭 해보시란 말을 남기고 싶네요. 게임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이런 헛소리는 두 번 다시 못하게 할 진정한 인싸들을 위한 게임이 등장했으니 그 정체는 바로 슈퍼 마리오 파티! 시리즈 2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번 작품은 총 80개의 미니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의 트레이드마크인 조이콘을 연동해 창의성 넘치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경쟁부터 4명이서 협력을 해 즐기는 코옵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비디오 게임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즐기기에 이만큼 좋은 게임도 드물지만 반대로 최소 2명 이상 함께해야만 그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싸들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최악인 게임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세계는 대인터넷 시대, 친구가 없는 당신을 위해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 4인용 게임이라고 외면부터 하지 마시고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참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변화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스토리 모드에 삭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 이번 작품은 싱글플레이가 삭제된 만큼 멀티플레이에 그 모든 것들을 바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5대5 데스매치 모드에서는 각각 고유한 스킬들을 가진 캐릭터들을 앞세워 전략적인 게임플레이가 제공이 되며 시리즈 전통으로 이어져온 좀비 모드에서는 3가지 타입의 게임 배경을 선보이며 기존보다 풍성한 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콜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블랙아웃 모드는 현재 인기 있는 배틀로얄 스타일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많은 슈팅 게임 유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쉽게 말해 이번 작품은 멀티플레이의 모든 사활을 건 작품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멀티 기반의 FPS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최고의 기대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는
강화된 멀티플레이 시스템과 함께 국내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음성까지 한글화가 되면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PC버전은 과거와는 다르게 블리자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얼마 전 발매된 데스티니 가디언즈처럼 다방면에서 높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뭐 기대하는 별도로 게임은 결국 나와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사람하라 쉽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싱글플레이 삭제로 인한 유저들의 비판과 배틀로얄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여러모로 발매 이후의 행보가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아닐까 하네요. 대전 격투 장르에서 맨손 대신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과거 너무 파격적인 컨셉으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 소울 칼리버 시리즈가 드디어 6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부활했습니다. 소울 칼리버 시리즈는 앞서 말한 특징 말고도 다른 격투 게임과는 다르게 스토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사실 대전 격투 게임에서 스토리란 캐릭터들의 배경 설정을 꾸며주는 즉 부가 요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소울 칼리버 시리즈는 스토리의 완성도가 높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도 잠시 명작으로 인정받은 1편과 2편 이후부터는 게임의 밸런서와 함께 스토리가 부실해지면서 결국 유저들의 외면을 받는 타이틀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 시리즈를 다시금 살리고 싶었던 개발진은 넘버링을 붙이긴 했지만 게임의 스토리를 완전히 리부트, 정확히는 다시 1편으로 돌아가 새로운 전개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번 작품이 발매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개발자들이 회사의 간부들을 설득하기까지 무려 3년이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부활을 하는 만큼 만약 이번 신작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시리즈 자체가 소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리즈의 존폐를 결정할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모든 게임이 성공을 거둘 수는 없듯이 한때 유명했던 게임이 인기를 잃고 사라지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거스를 순 없지만 그 흐름을 거슬러 개발진의 바람대로 다시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과장을 조금도 아니고 듬뿍 보태서 현세대에 태어난 게임을 하면 반드시 해봐야 할 작품 레드 데드 리뎀션 2. 첫 시작부터 이런 말이 좀 오버스러울 순 있지만 적어도 제가 느낀 1편에서의 감동과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암튼 이 게임을 왜 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은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해외에서 이 게임을 미리 접한 사람들의 소감을 몇 개만 보자면 다시 한번 게임 업계를 뒤흔들 작품이 나왔다. 락스타만이 만들 수 있는 명작이다. 게임 속 세계의 규모는 말 그대로 놀랍다 등등등 이러한 찬사를 보면 왜 사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소감을 떠나 다른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보면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아니 거의 최고로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래픽과 멋지게 구현한 서부시대, 흥미로운 스토리 등 많은 부분에서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아직 베일에 쌓인 멀티플레이까지 제대로만 나온다면 정말이지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앞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이 게임을 소개했지만 취향에 따라선 분명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경험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게임을 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그래도 추천을 하고 싶네요. 재미란 요소는 워낙 주관적인 것이라 100%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서부 시대에 관심이 있고 진정한 오픈월드란 무엇인지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 작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10월 발매 예정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달 소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